국세청이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달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 문제 현장 소통의 날로 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세금 문제 상담팀과 세금 문제 처리팀을 설치하고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의 고충을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 위해서 매달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 문제 현장의 소통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세금 문제 상담팀은 세금 문제 상담반과 현장회로 상담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세금 문제 상담반에서는 부가세과와 소득세과, 재산세과 등 7개 분야의 분야별 전문가가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또한 현장회로 상담반에서는 각과 과장, 계장 등 관리자로 편성해 국세 행정 개선을 위한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미리 문의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더 빠르고 알차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각과별로 세금 문제 처리팀을 설치하고 부서 전 직원을 고충 처리반과 고충 현장 확인반으로 편성해 납세자의 세금 고충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납세자의 고충 해결이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개선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